그런가 하면 네. 내부적으로 오늘 아마 명단이 발표됐는지 모르겠, 방 기자 혹시 발표됐으면 알려주시고요. 국민의 길인가요? 그 민주당 내에 그, 국민의 길? 네. 그 나락의 길이라고 이름 바꾼다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나락의 길인가? 뭐 민주당의 길이래. 아 민주당의 길. 길. 아 요단강의 길. 그,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네. 그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 나쁘진 않은데 예, 예. 왜 하필이면 시기가 지금이냐 그죠.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힘들게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힘들게 민생을 보살피고 있잖아요. 예, 같이 민생을 보살피거나 예. 아니면 검찰 출두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에게 힘을 밀거나 그렇죠. 밀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래야죠. 이 사람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야일라일라봐 모여봐 야 저 새끼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작당을 하는 거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그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길이든 뭐 여당의 길이든 만드는 거 좋다고 자유니까 근데 왜 하필 시기가 지금이냐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지금 검찰에 소환이 응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시기가 안 좋은 거야. 예, 예. 최진봉 교수랑 나랑 길을 가는데 예, 예. 깡패들한테 깡패들 한 10명한테 잡혔어. 예, 예, 예. 야 인마 돈 내놔 말했는데 최진봉이 나한테 돈을 뺏길 것 같으니까 예, 예. 어이 소박사님 지난번에 빌린 돈이 오래가 갚어. 그런 얼마나 얄미운 짓이야. 그게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예. 지금 왜 하필이면은 하필 지금이냐? 지금이냐고. 어? 진작 하든가 아니면 나중에 하든가 그랬지. 지금 힘들고 막 이렇게 자기네 대표는 검찰 출두하고 막 이러면서 네. 힘들게 싸우고 민생 그 와중에 또 서민의 저기 어? 복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도와주거나 그래야지 못할 망정. 지금 이게 뭔 그건 누가 봐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네.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기들 지지한 지지자들이 바보가 아니라 옛날 그 주먹구구식 그런 그냥 묻지마 투표가 아니야. 지금 특히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네. 다 의식이 있고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길 이런 사람들 다음번에 지지할 것 같아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안 하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폭하는 거다라고 예. 저는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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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사이에 김현웅님 네. 후원금 감사드리고요. 어휴, 아까 참 김현웅님도 그러고 저기 예. 후원하신 분 감사하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 감사합니다. 예, 후원금은 예, 예 완전히 예. 이거는 힘입니다. 힘. 맞습니다. 오마이 TV의 힘, 오마이 TV를 끌고 나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giving your offering. 그거 지금 문장 만들고 있었구나. 그 지금 내가 이거 할 동안 또 그 뭐 땡기 뭐 이러고 있었구나. 야, 이 잉글리시를 갖다가 이렇게 문장 생텐스를 그냥 바로 메이드를 만들어 해버려. 내가 이거를 저기 대통령식 네. 영어라면은 네. 아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잉글리시 컨버세이션을 메이드했구만 생텐스를. 오케이 베리고 잉게이지먼트네. 아이고. 자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제 난방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주유 뭐 기름값도 계속 높은 계속 상황이고요. 이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탓을 지금 전 정부 탓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정말 뭐지 전 정부 네, 이거 네. 5년 내내 그럴 것 같은데 네, 네, 네.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이게 좀 맞으면 괜찮은데 네. 전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는 네. 이제 그만해도 돼요. 1년 됐는데 그리고 가스비 인상하는 거 가지고 네. 전 정부 탓이다는데 지금 저기 가스공사 이익 영업이익이 2조 가까이 된다는데 네, 느닷없이 돈은 벌었는데 돈 없어 막 이러고 배째 이런 거나 똑같은 거지 왜 지금 타이밍상 왜 지금 난방비를 올려야 되냐고요.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왜 저기 강원도에서 네. 그 군인들 그 어 저기 뭐야 방한복이니 이런 거 네, 지급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동산 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등병 네, 어? 너무 아깝잖아 젊은 네, 애가 그렇죠. 동산에 지금 시대 동산들이 말이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일반인 또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추워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지금 그렇죠. 있는데 맞아요. 왜 풀어야지 네, 안 풀고 네, 네. 맞아요.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난 정말 네. 돌아버리는 게 제가 애주가잖아요. 네. 맥주 막걸리는 서민의 애환이야 일종의. 근데 그걸 갖다 갑자기 올려가지고 술 먹으면서 눈치 보느라고 그냥 술을 부담스러워 죽겠네. 애주가들 입장에서는 진짜 네?
술을 많이 드시는데 저는 술을 올라서. 좋아하는데 세금 네. 올라가지고 이게 술값이 올라가지고 돌아버리겠다니까 직접적으로 나는 피해를 보고 있어 지금 진짜 난방비보다 술값 술 줄이세요 아니 술 마시고 게. 자면 뜨뜻하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우리 최진봉 말 만들어 콘크리트 위에서 이불 깔고 자면 되는데 그 왜 그거를 지금 술값 올려가지고 짜증나게 말이야 진짜 어? 우리 집 응접실 콘크리트 위에서 자면 되는데 에? 그래서 너무 예. 지금 올리는 거 이제 심각해요. 심각하죠. 지금 심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주당 이제 장외투쟁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내에서도 투쟁을 하지만 네. 장외에서도 투쟁을 하고 장외투쟁의 강도를 좀 높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어제인가 기자회견했잖아요. 네, 기자회견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진짜 변호사 오면 할 테니까 안 오셔도 된다. 지난번에 네. 오셨던데 오시지 마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가시고 나도 혼자 갈 거라니까 나도 그냥 혼자 갈 겁니다. 이재명 네. 대표님은 네. 변호사랑 가시고 네. 저는 혼자 갑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예. 다른 분도 혼자 어떤 말도 무슨 하냐. 그러니까. 가야지. 가야죠. 예, 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나도 혼자 갈 거니까. 네, 네. 다 혼자 오세요. 마음으로 가는 거니까. 다 혼자 오세요. 친구랑 네, 네. 오면 친구랑도 각자 오세요.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각자 오면 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건 이게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저걸 또 아 그래 오지 마라 그랬지 가지 말자. 그건 쪼다지. 아이고 네, 이런.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저기 의원하면 안 되죠. 네, 그 네. 의원식이나 돼가지고 그 얘기 듣고 또 진짜 안 가면 그 바보 아니야 바보. 그러니까요. 그잖아요. 네. 너 내가 이제 밥 한번 사게 그랬어. 네, 네, 네. 그거 얻어 먹으려고 계속 굶어 가지고 있다 굶어 죽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김 의원, 내가 나중에 한번 밥 한번 사게 그랬어 그러면. 네. 아 서승원이 밥 사니까 기다려야지. 너 내가 밥 살 때까지 기다리다 굶어 죽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혼자 갈게 정말 오지 마시는다고 안 간다. 그건 바보죠. 그리고 그렇죠. 또 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느꼈어요. 뭡니까? 토요일에 갔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아무도 안 가. 예. 저쪽에서 막 스피커 2억짜리 갖다 놓고 예. 막 이재명 그러면 막 입에 담지도 못하는 욕을 하 그래요. 예. 그거 위축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거든. 그렇죠. 가서 거기에 맞아. 응대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지자들도 가야 된다. 가야지. 예. 왜냐면 저쪽 애들이 와서 막 쌍욕을 그렇게 해요. 예. 그걸 예.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니까 힘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나죠. 예. 힘이 나지. 우리가 예.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게 축구 시합을 해. 예? 네. 근데 아무도 안 가고 응원도 안 하는데 저쪽에서는 막 응원해요. 네. 사우디랑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그렇죠. 한다, 일본하고 한다는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니뻔 막 우리는 아무도 안 가고 네. 있으면은 축구 감독이 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응원 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TV로 보세요. 바쁘신데 네. 그다음 네. 우리나라 응원단 붉은 악마니 이런 애들 아무도 안 갔어. 네. 그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방적인 그런 그렇죠. 응원인데 당연하죠. 안 돼 가야지 당연히. 네. 당연히 가야죠. 이 니뻔 그럼 니뻔 네. 우리는 가서 해줘야 되잖아. 아니 그랬잖아 일본 놈들 와가지고 상하고 자기 니뻔 이제 나 니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니까 대한민국 이걸 해야지 어떻게 오지 말라 했다가 안 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축구 시합 하는데 그러니까, 한일전 하는데 당연하죠 제 교통이 혼잡하니 가급적 TV로 좀 봐주세요 그렇다고 TV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저 새끼도 네.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네, 그건 안 돼요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혼자 가면 되는 혼자 거야. 가면 나 혼자 간다니까. 너 어때서 뭐? 난 가고 싶어서 갔다. 그래, 친구가 가자려면 그래 각자 가자려면 가는데 둘이 이게 얼굴이 이게 붙여서 이게 같이 이렇게 안 가면 돼.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면 각자야. 예. 가야 된다. 예. 예. 같이 갈게요. 얼굴이 이게 붙이고 같이 안 그게 안 가면 돼. 각자 가면 돼. 네. 예. 근데 검찰이 한 번 또 부른다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 어제도 그랬어요. 또 부른다니 또 가겠다. 그렇게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전 좋아. 내가 보기에는 예. 이재명 대표님이 예. 역시 천재다. 예. 가다 보면 어때요? 정이 들 거 아니야. 그래 검사가 정이 들다 보면 네. 어 누구랑 더 친한지 몰라도 자꾸 다 친해지면은 서로 이렇게 막 어? 트집을 잡기 힘들어지잖아. 인간적으로 네, 네, 친해지면 그렇죠. 그래 가서 막 자꾸 친해지고 막 그러면 좋지 뭐. 아 친해지려고 그러시는 거다. 아니 그거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네, 내 생각에는 네. 그것도 괜찮다 그지. 가서 네. 자꾸 얼굴 보다 보면 친해지고 그러면 어이 김 검사님 어이 대표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편해질 거 아니야 서로 그러면 나중에 막 그냥 같이 좋아져. 그러면 그들도 이제 돌아올 수도 있고. 어? 이 사람이 파다 보니까 괜찮네. 어 이거 보니까 정말 정치를 잘했네. 행정 천재인데. 하면서 봐 이재명 이 사람 어유 뭐 팔라는데 없네.
아유 매력 있는데, 아유 박검사 괜찮지 않아? 그러게 나도 그랬어 느꼈어. 그지? 네. 야 우리가 이렇게 팔 게 아닌데 더 이상 네. 이러면서 돌아올 수도 있어. 지들도 그러니까 사람이면. 그 얘기 들으니까 배너라는 책 아시죠? 배너. 예, 예. 배너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작가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그냥 처음에 뭘 연구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계속 읽다가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배너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가면은 예, 예. 성경책을 읽다가 저기 예, 예. 순화돼가지고 예, 예. 나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바뀔 거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 예, 예. 배너 그렇구나. 그 놈이 예. 저기 그 마누라하고 이렇게 막 사이가 안 좋잖아. 배너 쓴 놈이. 배너 맨날 그러니까 별로 안 나왔어.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랬대.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나 또 진짜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짜 사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냥 개그야 개그. 알겠습니다. 예.